과학은 사실은 진실을 얘기한다. 그런데 과학자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는 그 상황을 갖다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학자들이 핵폐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놈들은 그거 갖고 먹고 사는 놈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핵폐수 등과 같이 어울려 먹고 사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다르게 먹고 살지만 자기가 과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식의 영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 이 핵폐수를 둘러싸고 거대한 기득권의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그 기득권 카르텔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외침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닥쳐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더탐사의 보도는 사실 나중에 충분히 보도상을 받을 만한 그런 용기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하고 지금 민주진보진영 유튜버들도 사실 이 더탐사의 보도를 받는 팀과 받지 않는 팀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받지 않는 사람들은 왜 받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주목을 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상식을 갖고 있고 미래에 닥칠 수 있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다면 더탐사의 보도를 함께 받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걸 보도하지 않는 것을 경고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역시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요. 민주 진보 진영들 중에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제발 가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들은 모르냐고요. 다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 눈앞에 있는 것을 아 진짜 말이 거칠어지는데 처음 먹고 싶어서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MBC KBS를 YTN도 지금 이미 간당간당하지 않습니까? MBC KBS를 경영을 어렵게 해가지고 쪼개면 그거를 조중동의 아가리에 쳐넣어주겠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목적 그것을 얻고 싶어서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을 비판을 하지 않는 무슨 언론인입니까? 제가 볼 때는 더 탐사하고 굿모닝 충청 빼고는 언론이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로마드 김현주입니다. 경피도 걱정 없는 안전한 천연 원료로 잘 만든 아로마드 시그니처 오가닉 내추럴 헤어 앤 바디 케어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미 소문난 샴푸와 트리트먼트는 정말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출시한 바디워시와 크림도 좋은 후기들이 속속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인증 100% 천연 원료로 만든 유기농 헤어 케어와 바디 케어의 장점은 첫째, 유해의심 화학 합성 물질로부터 우리의 피부와 모발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분에 예민한 분들한테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둘째, 즉각적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 제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와 모발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셋째,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가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건강하게 도와주는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즐기실 수 있어요. 개발자인 아로마더가 암수술 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인증받은 천연 유기농 제품이에요. 자연과 사람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천연 유기농 제품 믿고 선택하세요. 지금 현재의 여론 지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에게 재앙의 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 엎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쓰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작전은 민주진보진영을 교란시키고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갈라치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민주진보진영들이 서로 싸우게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의 그런 그 프레임이 뭐냐면 민주당에 몰빵을 해야 된다. 신당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은 다 갈라치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몇 가지 팩트체크를 해봅시다. 민주당이 진정한 개혁 진보 세력들을 전부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당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더 왼쪽에서 견인을 하는 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견인을 하는 당들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을 때 민주당은 정신 차리고 자기 일들을 했어요. 그게 이름은 달랐지만 통합진보당이었고 정의당이었고 때로는 열린민주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들을 또다시 만드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 편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연동은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몰아가기를 하는 것들 전부 다
거리를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를 꾸려가지고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때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님이 자신이 나와서 야당이 야당다워져야 된다고 하면서 깃발을 들었던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확실한 개혁과 혁신 공천이 없이는 민주당은 또다시 이전의 180석, 무력한 180석을 되풀이할 뿐이고 나라는 바뀌는 게 없고 그 무력한 180석은 기회를 보다가 언제든지 기득권 쪽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지칭해서 수박이니 뭐니 하면서 공격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 민주당을 개혁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양 목사님. 저는 내년 총선을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뭐 200석 이상이다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영남이 몇 석인지 아십니까? 영남이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하는 게 70석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지난 180석은요. 진보개혁진영의 180석은 제가 볼 때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저는 그런 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여론조사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투표입니다. 투표율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 이유가 수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40대 50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40대 50대가 투표장에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여러분 뭐 아십니까? 민주당의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전략 내년 총선 전략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윤석열의 저 실정 폭정에 시민들이 뭐 자기들 민주당 지지해 줄 거라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저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지만 소위 말하는 이 반개혁 세력들 뭐 수박 이제 여름 됐으니까 수박 괜히 욕하지 맙시다. 예, 막 오늘도 맛있게 먹고 왔는데요. 예, 수박이 뭔지입니까? 예, 반개혁 세력들 민주당 내 이 인간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찍어줄 거라고 하는 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이 틀 안에서는요 절대로 저는 압승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개혁되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뭔가 정말 대안을 세워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것들 이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할 겁니다. 심지어 국지전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저는 개표 조작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 할 것 같습니까? 지들이 지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안 할 것 같아요?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은 저는 정말 정말 우리가 지옥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우리가 정말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는데 선관위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선관위 장악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개표 조작을 갖다가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위 이동관이 장악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동관이 방통위를 장악하게 되면 더 끔찍한 언론 통제가 진행이 될 거예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 권위기에 김홍일이가 들어왔어요. 김홍일은요. 조우영이를 풀어준 사람이에요. 조우영이를 중수부장 했었어요. 그 밑에서 중수 이과정했던 게 윤석열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의 1차 수사 때 자기가 중수부장으로서 조우영을 풀어주고 2차 수사 때 2015년에는 법무법인 세종에 들어가서 아니 같은 로펌에 있었는데 그 사건을 안 다뤘겠어요? 조우영이 그때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잖아요 다들. 그랬던 자가 지금 권익위원장이 되면은 앞으로 내부 고발자는 거기 없어요. 내부 고발자는 오히려 털리게 되는 세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공정한 선거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목사님 말 끊는 거 하고요. 그리고
평론가 말 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래 목사하고 여장수한테는 이거 보세요. 제 타임이거든요. 목사하고 여장수한테는 마이크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뭐 제 의견도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요. 우리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면은 수박들이 변신을 시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그 촌철살인의 말씀을 주셨는데 수박에서 줄 지운다고 호박이냐. 결국 이제 수박은 수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수박이 나오면 국민의힘을 찍는다라는 얘기는 정말 하지 말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수박한테 공천을 주지 말아라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그 경선을 공정하게 해서 더 좋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흔히 수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반개혁 민주당 의원들과 정정당당하게 당원과 그 지역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개혁 세력 정치인들이 선택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들은 국민의힘 그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수조에 물 떠먹는 애들보다는 분명히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민주당이나 이 정당이 갖고 있는 힘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정한 경선이 되게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민주당이 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아주 그 미력이나마 저도 목소리 보태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은 할 얘기가 되게 많으세요. 되게 네. 많으신데 오늘은 이제 수박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워터멜론 리킹하는 식으로 지금 오염수 문제하고 내년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앞으로 이제 굿모닝 충청에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코너로 여러분께 라이브로 찾아뵙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면서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 말씀 한 번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내가 수박 감별사다. 예. 그런 사람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정보들을 주체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대로 된 민주개혁 진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판별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구도상 대통령실과 국진당은 변하지 않을 상수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지자들도 민주당을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실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되고 뭐 막 180석 되고 할 때 진짜 나라가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바뀐 이유가 다 있었더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왜 그러지 이제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진짜 눈을 똑바로 보시고 민주당의 그 반개혁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걸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힘든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속지 마십시오. 정치인들 진짜 정치인들 뿐일 겁니다. 우리 대표님은 뭐 그 바닷물 마시는 사람들 낫지 않냐고 하는데 그 당으로 가면 똑같은 짓 할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시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